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시의 조시우 친구입니다. 네. 안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어느 동네에서 오셨냐니까. 네. 아, 예. 복대동에 왔어요. 네, 복대동에서 오신, 네, 우리 전수아 언니 오셨어요. 네. 네, 복대동에서 오셨어요. 네. 자. 자, 우리 복대동에 우리 어머니가 아지트거든. 네. 어, 예. 나와 바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족보 따지시려고. 네. 자, 우리 어머니를 누가 이겨? 못 이겨요. 네, 아무도 못 이겨. 나이로 이기나, 목소리로 이기나, 누가 이겨? 못 이겨요. 네. 자, 우리 수아님. 네, 우리 같이 오신 또 식구분들 많이 모였어요, 오늘. 예. 네, 아, 자주 모이시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네. 모여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네. 네, 그죠. 자, 연말인데, 어떻게, 뭐, 특별한 계획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이제 한 2주만 지나면 2주 정도 남았나 이제? 네. 한 10일 정도 남았네요, 이제. 10일. 10일, 예, 11일. 네, 11일만 지나면 이제 오땡. 아. 누가 오땡으로 봐. 이렇게 피부 봐 하지. 땡겼나 봐. 이상해. 피부가 너무 탱탱해. 어. 선생 젊으세요. 네. 선생 젊으신데 동안이시고. 자. 자, 준비된 노래가 뭡니까 오늘은? 네, 이명주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누구를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네, 보고 싶은 분 진짜로 있어요? 누구? 마음속에 담은 사람? 아직 없어요. 아, 있잖아요. 첫사랑이라든가 뭐 두 번째 사랑이라든가 세 번째 사랑이라든가. 아,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얘기하면 안 돼. 이야, 이게 또 공식석상이라고 나중에 꼬투리 잡힐까봐. 네. 하긴 여기 방송 나와가지고 이혼한 분 두 분 있어요. 정말로. 네. 애인하고 막 사랑한다고 막 이래갖고 와이프가 그거 보고 난리 났었잖아. 이혼했잖아. 아, 그런 적도 있어요. 꼬리 잡히면 안 돼.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명주의 보고 싶어요. 나 이 노래 갑니다. 네. 네. 자, 우리 아군분들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네, 갑니다. 도전! 네. 어디선가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그대를 우연이라도 낯선 길에서라도 꼭 한 번 보고 싶어요. 가슴 시린 그 이별 후 사랑의 몸살을 알았던 날 그대 잘못도 있었지만은 내 잘못이 너무 컸어요. 시간 지나 지나왔어도 그대를 보고 싶어요. 다시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그대를 어디서라도 먼발치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가슴 시린 그 이별
사랑에 몸살았던 날 그대가 잘못도 있었지만은 내 잘못이 너무 컸어요. 지나왔어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시끄러. 어때요? 잘하셨어요? 예? 무슨 택이요? 아니 통과했어요 보니까. 네. 야. 아 그래요?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 이상하네. 자 봅시다. 네티즌들 평가를 봅시다. 네. 자 뭐라고 올라왔는지. 열심히 부르셨어요. 좀 더 노력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80점. 네 술 돌리래요. 야 원하신 대로 나왔네. 아. 자 술 한 병씩 돌리. 아이고 이러시라 하시네. 아, 안타깝다. 한 병씩 받을 수 있었는데. 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자, 우리 언니가 출동할 거예요. 이제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래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아, 일부러 쏠려고 나오셨나봐. 네.